우리 일상 속에서 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발암물질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캔 많이 있잖아요. 캔, 꽁치, 뭐 참치, 뭐 정어리, 뭐캔 있는데 이 캔을 주의하셔야 돼요. 캔 속에 있는 질소 화합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럼 이게 발암물질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이렇게 캔딱 따면은 퍽 하면서 가스 같은 게 나오죠. 이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라면, 젊은 사람들 라면 끓여먹으면 성기 급하잖아요. 따자마자 막 라면에다 부어가지고 막 먹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안 돼요. 왜냐면 이게 한 5분 정도 되면 이게 날아가요. 그 5분만 두면은 돼요. 근데 5분을 못 참아 가면은 이 발암물질을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캔 많이 네, 많이 먹잖아요. 먹죠. 이게 상당히 그 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큰 진짜 요즘에 서서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미세 플라스틱은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속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라는 이런 성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팝스라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그런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몇십 년 동안 파괴 안 돼요. 몸에서 그대로 다 축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해서 뭐 유방암이라든지 호르몬으로 관계된 암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올수 있는 게 미세 플라스틱은 아주 조그만 물질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 1mm 이하의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이게 우리 몸 안에 호흡기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소화기관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막아요. 막아가지고 여기서 염증 같은 걸 일으켜서 나중에 이게 암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변에 볼수 있는 게 방향제들. 모기향 같은 거. 또 우리가 뿌리는 것도 있겠지만 피우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향수. 향수도 우리가 특히 아로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로마는 우리가 그냥 아로마라고 생각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화학약품으로서 아로마가 있고, 하나는 또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스메틱 아로마가 있고, 그다음에 메디컬 아로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에 따라서 이런 분들 어떤 안 좋은 아로마는 발암물질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기향이라든지 이렇게 방향제들이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환기를 잘해야 돼요. 환기를.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을 사용할 때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사소하지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죠. 특히 우리 화장 같은 경우,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그런 매일 그런 부분들 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캔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 미세 플라스틱 모든 사람이에요. 생수 좋아하는 사람들 생수 속에 미세 플라스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 하는 데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라고 볼수 있죠. 그 이제 환자분들이 나는 반드시 치료가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암이 나을 거야, 이런 나을 거라는 강한 의지가 암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모든 질환에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어떤 약을 써서 약의 효과에 의해서 낫는 게 아니고 이 약을 쓰는데 이 효과에 관계없이 누군가를 믿는 것 때문에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대개는 플라시보 효과는 의사라고 그래요. 의사가 당신 이약 먹으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약을 주었어. 그러면은 이 약을 먹으니까 좋아졌어. 근데 약의 효과가 실제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 의사를 믿고 좋아진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시보 효과가 어떤 자료에 보면 60%까지란 말이 나온 적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인 거예요. 내가 이 의사를 믿고 이 약을 먹으면 난 좋아질 거야. 이게 나한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부분이 그 치료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똑같은 이렇게 상황이 됐지만 내 의지가 강한 의지가 있으면 이게 치료 의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치료 의지로. 치료를 해서 내가 나아야 되는 생각을 해야 치료가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특히 암을 걸린 환자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요. 디나이라고 그래요.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단이 잘못됐어. 나는 암 아니야. 뭔가가 저 검사하는 의사가 저 잘못했어. 저 검사 기관이 잘못했어.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의지가, 이거 이 사람은 의지가 없는 거잖아. 아예. 네. 그러면은 낫지도 않고, 왜냐하면 또 치료에 참여하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치료를 하자 해도 대꾸도 안 하고, 치료 가자 해도 응하지도 않고, 네. 그 치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뭐 과장되게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항상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그런 의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이 돼요, 사람이. 긍정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교감신경이 항진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교감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역도 올라가요. 그래서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체계적으로 당황하지 않고 치료를 하려고 하고 또 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암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살기로 이겨낼 수 있다 한 다음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제가 잘 쓰는 말 중에서 사즉생 생즉사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근데 암이라는 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당히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죽는다는 게 너무 두려우면 오히려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어쨌든 사람은 영생이라는 거 없다 이 말이죠.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게 맞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언제 맞이하느냐만 차이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장애물로서 한번 넘어보겠다. 어쨌든 뭐 안 되면 죽는 것밖에 돼 있느냐. 네. 이런 개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환자한테 표현은 못하지만 죽음을 공부시키라는 말을 해요. 왜냐?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한 번에 다 맞이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생각 잘 안 해보잖아. 네. 그럼 내가 죽으면 거리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멋지게, 살아있는다 멋지게 해보자. 또 내가, 예? 이런 어떤 큰 장애물을 사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이겨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암은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암을 하는 분들한테 참 어려워요.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을 어렵지만은 그런 분들 환자를 보다 보면은 많이 느껴요. 막 너무 애착을 갖는 사람들이 더 힘든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강하게 의지를 하고 하면은 좋아져요. 그런데 너무 무모한 의지는 안 해야 되고요.